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오류에서 이제 자동 초정 오류 했습니다. 그죠? 하고 또 하나 뭐죠? 그렇죠. 비자동 초정 오류가 있다 그랬죠. 아, 오류에는 자동 초정 오류가 있다. 이거는 수정 안 해도 자동으로 초정돼 버려. 다음 해에는 다시 수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가 뭐라 그랬죠? 기말 재고의 오류와 두 번째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그죠? 요거 다섯 개. 알겠죠? 이 외에는, 요거 외에는 모두 비자동 초정 오류다. 그죠? 요 대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감가 상각비 오류.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인데 요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거. 반대로 요걸 이렇게 처리했다. 등등. 이런 거죠. 그죠? 이 비자동 초정 오류. 요것 이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감가 상각비 오류.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도에 감가 상각비를 계산했는데 이걸 잘못했다 그죠? 잘못해서 이걸 500원 과소 계산했다. 여기 와서는 700원 과소 계산했다. 과대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뭐 900원이 작아졌다. 이런 오류가 마찬가지,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이런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답이 두개 나옵니다. 그럼 저 간단히 생각해요. 비용이잖아요. 강화선 비용이, 비용이 커졌다. 이익은 작아지겠네. 비용이 커도 이익은 작아지고, 비용이 적어도 이익은 커지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계로 해서, 누계 해서 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안 냅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나왔다 하면 요거 하나만 아세요. 요거. 기말잉여금에 미친 영향. 알겠죠? 그럼 요 기말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자, 이거는 기본이 뭐죠? 비자동이잖아. 그죠? 자동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일단 보세요. 1년도에는 500원 커졌으니까 비용이 커졌잖아.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비용이 커졌으면 잉여금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죠?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 잉여금은 작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2년도에 와서 보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1년도 요 700원, 2년도 된대. 되면은 여기 뭐 700원 소화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오류가 초정이 안 됐잖아. 비자동이니까. 요 오류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년도 와서는 요게 다 오류로 봐야 돼요. 오류로. 넘어왔다. 이래 보면 되죠. 누적해서. 그럼 2년도는 500원 대와 700원대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얼마? 1200원 되죠. 1200원 되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1200원 소가 되고. 그리고 3도에 와서는, 그러면 이런 게 자동으로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무게, 넘어있다 보면 되죠. 이게 다 오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얼마? 300원 되잖아. 그죠? 300원 되니까 뭐? 300원 소죠. 예, 끝났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기말 잉여금의 변동사항.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감가상각비 오류인데, 1년도, 2년도, 3도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는 300원이 소가 됐고, 800원 소고, 여기 와서는 700원 되다. 그죠? 이런 오류가 여기에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이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도 어떻게 하냐 그랬죠? 300원 소니까 내려옵니다. 그죠? 300원 대. 됐죠? 2년도는 요걸 합치라 그랬으면 요렇게 누적 1100 소니까 1100 대. 그죠? 이제 3세대 와서는 이걸 세 개를 다 담으면 되죠. 이렇게 많고. 이게 얼마죠? 1000 아니죠. 되니까 이거 1100하고 하니까 400원 소죠. 400원 소니까 400원 대. 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자동 조정 오류. 비정상적인 오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400쪽에 10번 400쪽에 10번 청송회사가 12월 31일에 기말 재고자산을 3천원만큼 과대 계산했다. 과대 계산, 그때 그 기말 재고자산을 3만 과대 계산했습니다. 그때 보호된 이익이 18,000원이었다. 그럼 기말이 커졌다면 이익도 커졌겠죠, 그죠? 이익이 커져 있는데 그 이익이 18,000원이라면 정확한 이익은 얼마? 3,000원 커져 있으니까. 기말 자산이 3,000원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때 이익이 18,000원이었다면 이익도 3,000원 커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정확한 이익은 얼마? 15,000원이겠죠. 다음 11번. 1년도와 2년도에 기말 재고가 여기 봐서는 1,000원이 과대됐죠, 그죠? 2,000원 과소입니다. 이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때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 둘 다 해볼까요?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죠? 여기 그 내려오면 1,000원 대 2,000원 소 내려오고 여기 건너오잖아, 그죠? 1,000원 소 요거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3,000원 소가 되죠. 예, 아시겠죠? 다음 12번 1년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5,000원 과대됐고 2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3,000원 과소됐죠. 이 오류가 여기에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이때 2년도니까 비자동조정 오르니까 합쳐만 얼마? 2,000원 대 되니까 2,000원 소가 되겠죠, 그죠? 2,000원 소 됩니다. 아시겠죠? 감가상각비 오류. 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예. 다 했네, 그죠? 예. 자, 우리 책을 다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오류 수정에서 교재, 예. 그거 보시면은, 390쪽입니다. 390페이지. 390쪽. 오류의 유형 나오죠, 그죠? 1번, 자동 조정 오류다. 아, 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 거는, 그 예를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예를 좀,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는 기말 재고자산의 과대 과소 오류하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알겠죠? 다섯 개다. 뭐 다섯 개 다 기억하세요.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우리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다섯 개에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가 나오는 건 기말 재고가 나오는데 이론 문제가 나올 때는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됐고, 그죠? 다음, 이제 391조에 가서 보세요. 비자동 조정 오르다,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르는 뭐라 그랬죠? 감가 상각비 오르다, 그죠? 요런 거 하나 딱 체크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넘겨보세요. 392쪽에, 그 아래 보면 오류 수정 해결책이 나오죠. 그죠? 중요한 정기 오류인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수정해야 되죠. 그죠? 소급법. 예. 예. 특정 기간에 두 번째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 결정할 수 없다. 이건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 이거는 수정하지, 할 필요 없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본의 예제 1번. 1번 한번 볼게요. 기말에, 예, 기말에 1년도에 기말이 1년도에 700원이 과대 계산되어 있었다. 과대고 2년도 말에 기말이 900원 과대되어 있었다. 또 3년도 말에는 기말이 1,000원 과소 계산되어 있었다. 그죠? 이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게 3년도에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네요. 그죠? 또 당기 순이익하고 또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답을 구해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라리 다 해도 되고. 자, 보세요. 이익은 내려오고, 내려왔잖아요. 이거. 여기 근월이죠. 그죠? 900원 손. 대가 소로 바뀌고. 기말과 기말이면 같다. 그죠? 알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기말과 기말이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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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는 700원 되니까 700원 대가 되는 거고, 이거는 900원 대가 되고, 그죠? 여기 건너봐야 되죠? 700원 대가 넘으면 뭐 되죠? 700원 소 되죠. 답은 700원 대. 얼마? 200원 대. 얼마? 1900원 소. 알겠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도별로 수정 후에 정확한 당해수를 구해라. 그죠? 예, 구해라. 기말잉여금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기말잉여금은 기말과 같다 그랬죠? 예, 그건 문제가 아니고. 자, 연도를 보세요. 1년도, 1년도 보세요. 회사가 보고한 당해수는 20만 원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5만 원 과대되어 있었다. 기말이 과대되면 이익도 과대되죠. 과대되어 있는 게 얼마? 20만 원이니까 정확한 건 얼마? 15만 원이죠. 그죠? 15만 원이다. 2년도 23만 원인데 기말이 4만 원 과소되어 있다. 과소. 그 이익도 과소. 정확한 이익은 얼마? 27만 원이겠죠. 3번. 회사가 보호한 이익은 14만 원인데 기말 재고자산을 2만 원 과대해 있다 그랬습니다. 기말이 과대해 있으니까 이익도 커져 있죠. 그죠? 커져 있는 게 14만 원이니까 빼면 얼마? 12만 원이다. 네, 다음에 아, 이건 지금 연도별로 했고 처리를 해야 되네, 그죠? 아이고, 7번 제가 연도별로 하나하나 구분해 버렸네. 예, 다시 해드릴게 보세요. 그 7번 뭐냐면은, 7번에 1년도. 이건 이제 옆으로 하는 게 좀 또 헷갈릴 수 있다. 지금 문제가, 기말의 재고자산이 여기에 와서 5만 원이 커져 있고, 2년도에는 4만 원 작아져 있고, 3년도에는 2만 원 커져 있죠, 그죠? 5만 원 과대, 4만 원 과소, 2만 원 과대다, 그죠? 예, 이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죠? 기말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게 지금 이익에 미치는 영향 한번 해볼까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 5만 원 되니까 5만 원 대가 되고, 이거 내려오잖아, 그죠? 4만 원 소 그대로 내려옵니다. 2만 원 대가 되는데, 이 건너와야 되잖아, 그죠? 5만 원 소가 되죠. 이거 건너오면 그죠? 4만 원 되죠. 결과적으로 5만 원 되고, 이거 얼마? 9만 원 소죠. 이거 얼마? 6만 원 되죠. 이걸 하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1년으로 5만 원 커져 있는 게 20만 원이니까 실제는 얼마? 15만 원이잖아. 9만 원 적어 있는 게 23만 원이죠. 그러면 32만 원 될 거고. 6만 원 커져 있는 게 14만 원이니까, 그죠? 실제 얼마? 8만 원이죠. 정답은 15만 원, 32만 원, 8만 원 되겠다. 그죠? 아시겠죠? 8번 할거 우리 했고, 자,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3번 한번 볼까요? 397쪽에 3번. 회계 추정의 명령은 새로운 정보 획득이나 새로운 사항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도 회계 즉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것, 추정치가 아닌 것 찾아봐라. 그죠? 그 추정치 아닌 것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4번이잖아. 재고자산 단위당 원가,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이니까, 이거는 바로 뭐죠? 예, 선입에서 이동평균법, 이거죠, 그죠? 그래, 요거는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6번. 다음 중 회계상 오류 중에서 비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자동 조정 오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닌 거 1번이잖아.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7번. 미지급금을 현금 지불한 거래를 두 번 기록했다. 그 정 미치냐?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두 번 기장했다. 두 번. 10원 할 걸 20원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요거는 뭐죠? 부채 계정, 요거는 자산 계정이죠. 부채를 두 번 뺐습니다.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져 있겠죠. 그죠? 10원 뺄 걸 20원 뺐으니까 많이 뺐어요. 부채 작아져 있지. 자산도 10원 뺄 걸 20원 빼면 자산도 적어져 있죠. 이게 답이죠.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정답. 알겠죠? 8번. 장부상의 연도별 이익과 기말 재고 오류가 다음과 같다. 6차 연도 말에 수정 후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6차 한번 보세요. 그 6차 연도에 보면은 지금 이익이 9만 원이잖아, 지금. 장부상에. 예. 지금 6차 연도는 9만 원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오류다. 그, 기말 재고가 18,000원 과세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건 항상 전년도께 넘어와야 됩니다, 그죠? 전년도 과소 4,000원 넘어오면 뭐 되죠? 과대가 되죠. 과대 4,000원과 과대 18,000원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대가 22,000원이잖아. 요거는 과대 22,000원이다. 그러므로 실제는 얼마? 68,000원이겠죠. 그죠? 정답. 그죠? 68,00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모양 문제. 이번에는 3,000원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3,000원도에 얼마냐 하면 85,000원이죠.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85,000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소 15,000원 됐다. 그런데 그 전년도 과대가 만 원이잖아. 그럼 과대 만 원이 넘으면 뭐가 되죠? 과소가 되죠. 과소와 과소가 만났으면 과소 25,000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과소가 2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돼줘야 되죠. 그죠? 얼마? 11만 원 되겠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2차 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연도에 지금 수정전은 9만 원인데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2차 연도에 9만 원인데 지금 정확한 이익 얼마냐? 그 지금 오류가 과대 만 원이죠. 요 과대 만 원인데 전도 과대 5천 원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 전도 5천 원 과대 넘어오면 과소 5천 원 되죠. 과소 5천 원과 과대 만 원이 만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과대가 5천 원이죠. 5,000원 커지는 게 9만 원이니까 정확히 얼마? 그렇죠. 85,00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에, 다 했네요. 그죠? 뒤로 넘겨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지금, 그 연도가 잘 보세요. 하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년도와 2년도와. 이런 모양 문제 나오면 뭐 헷갈리지 마세요. 혹시 또 연도 안 보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틀려버립니다. 아시죠? 3,000원과 저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고쳐서 할게요. 과소. 알겠죠? 강화상 앞에 2,500원 과대. 그리고 800원 과소되어 있다. 이렇게. 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연도가 지금 1년도, 2년도 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또, 결과가 또 틀려버리죠. 그죠?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3,000원 과대와 1,000원 과소. 그죠? 강화상합비는 2,500원 과대와 800원 과소했습니다. 자, 이 결과 지금 요건데 문제가 뭐죠? 묻는 말 아무 수정도 안 했다. 그죠? 3년도 말 기말이죠. 잉여금은 과대 과소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이런 지금 오류로 영향, 오류의 결과로서 3년도에, 그죠? 이 3차 연도에 여기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묻죠. 여기에 영향 없잖아. 그죠? 이거 얼마 없습니다. 물론, 이제 1년도에도 구해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자, 우리 보세요. 먼저, 기말 재고와 기말이 같잖아. 같다. 이거 같다. 그죠? 보죠. 3,000원, 과대, 1,000원, 과수. 여기는 없으니까. 없다. 그죠? 똑같다. 그죠? 3,000원 과대, 1,000원 과수, 제로. 같잖아. 자, 이번에 감가 상각비입니다. 보세요. 2,500원 대대 있죠?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작아지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지금 자동 조정 오류지만 이거는 비자동이죠. 비자동 뭐 한다 그랬죠? 누계, 누계. 왜? 이게 오류 수정 안 됐다 보면 되죠. 자동 조정 안 됐으니까. 넘어온다 이거죠. 그럼 요, 요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얼마? 1,700원 되네. 요게 1,700원 되니까 1,700원 소되죠. 그죠? 그럼 이제 3,000원대에 와서 보니까, 요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다 누드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죠? 이걸, 이게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 1,700원 되잖아. 1,700 되니까, 이건 뭐, 1,700 소죠. 지금 3,000원 요건 물었으니까, 기말 잉여금은 결과적으로 얼마죠? 1,700원 소가 되어버리네. 그죠? 이건 얼마? 1년도는 얼마고? 예, 500원 대. 이건 얼마고? 2,700원 소. 여기는 얼마? 1,700 소 되네. 그죠? 아셨죠? 다음, 14번 보세요. 3개 연도를 수정하기 전에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87만원이다. 수정 후에 정확한 잉여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게 뭐죠?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묻는 게 아니고 기말 잉여금을 묻고 있습니다. 기말 잉여금. 좀 묻는 말 항상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예, 묻는 게 지금 수정, 지금 당기 순이익이 지금 85,000원, 93,000원, 98,000원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이 이익을 묻는 게 아니고 기말 잉여금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기말 잉여금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보니까 87만원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와 기말을 갖다 그랬죠? 3도 보니까 700원 과소네? 과소되니 이거다? 그럼 더하면 되잖아. 870700 정답. 그죠? 알 수 있죠? 요런 모양 문제가 이제 감정평가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15번 보세요. 이 회계 변경과 올해 수정이 좀, 특히 올해 수정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류 수정 부분이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나오면, 요, 여기 이제 경우의 수 이제 몇 가지 있었잖아. 그죠? 요걸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좀 보세요. 쉽지만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안 보면 헷갈립니다. 예. 15번. 예, 이 문제는 뭐죠? X1년과 X2년 나왔네. 그죠? X1년도에 기말이 7,000원 과소되어 있고, 2002년도에 기말 요산이 만 원이 과대되어 있어. 이게 만 원 과대다. 그죠? 과대. 이 결과, 정방 후에 발견했는데, 이게 지금 묻는 게, 여기에 말하면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물어봤네. 그죠? 2년도에. 이거 묻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만원 되네. 이것도 만원 돼. 이거는. 이거 넘어오잖아. 7,000원 돼. 끝났죠? 알겠죠? 그죠? 예. 이익은 넘어오니, 이거는 넘어오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결과 17,000원 대와 만원 대. 그죠? 17,000원 대와 만원 대 찾으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16번 문제 풀어보고, 예, 마무리 할게요. 16번 회계 변경 문제네, 그죠? 16번, 예, 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죠. 그죠? 취득 원가. 네, 연수되죠. 예. 지금 쇠기계를 16만 원에 취득했다. 잔존 가치는 2만 원이에요. 네, 16. 이걸 우리에서는, 예, 이걸 증여법이다. 그죠?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병행이 됐죠. 그죠? 자, 묻는 말 잘 보세요. 2006년 초에 그랬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났죠. 5년 후에 재수해 봤다. 그랬습니다. 5년 지났네. 그죠? 1년에 강가상각비는 얼마죠? 14,000원이죠. 5년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1년도에 취득했다가 6년도 초 그랬으니까 1, 2, 3, 4, 5년 지났잖아. 그죠? 5년. 얼마? 7만 원. 5년 지났죠. 빼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죠? 7만 원 빼고, 5년 빼고. 예, 그 다음 문제.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재중에 보니까, 내용연수는 8년도. 예, 내용연수가, 8년이었다. 내용, 이 기계에 대한 내용연수 전에 재수한 결과, 재수한 내용연수는 2008년 말까지, 그죠? 8년이었다. 8년, 자, 이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8년이라는 거는 지금 뭐가 8년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원래 우리가 1년도에 봤을 때 10년이었는데, 6년 초에 와서 보니까 8년도 말까지 8년이었다. 그래서 이게 8년이었다. 이거죠. 이게 8년. 말이. 요걸 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결과적으로 3년 나오도 이 말이죠. 그죠? 3년. 예. 아시겠죠? 그죠? 3년. 그리고 6년도에 강화사업에 여기 2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주어졌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죠? 9만 원이잖아. 요거 물어보면 요거 얼마고. 문제 살짝 변형한 거죠. 변형. 요거 빼고 나오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죠. 그러면 요거 빼고 나누면 요거도 곱한 게 요거 나오잖아. 이거 6만 원. 갔다, 이거 얼마? 3만 원 오겠네. 요거는 봐. 여러분들, 감독이 이해가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다 했네. 예, 다 됐습니다. 18분, 19분 다 했고, 그죠? 예, 이상 끝났습니다. 다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오류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죠?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 하고 나면 이제 원가 회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재무제표 부분 할 차례입니다. 그죠? 예. 요 부분은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